요새 또 이것 때문에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칼부림 사건. 이 칼부림 사건에 대응해서 경찰 장갑차를 출동시켰습니다. 시내에 배치시켰는데, 소총을 든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경고 없이 사격한다라는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국민들은 이걸 보고 계엄령 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윤석열은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을 거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잉 대응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칼부림 사건을 이렇게 대응하면 좀 줄어들 것 같은지, 효과적일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불행해지면 박수치는 정권이에요. 좋아서, 아이고, 신나라, 이런 정권이, 국민들 싫어하고 증오하는 정권이잖아요. 국민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부림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치. 이런 사건 왜 발생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아, 그래, 칼부림을 막 하는 놈들이 등장하니까 공안 통치의 소재로 이거를 쓰면 되겠네. 이참에 한번 예, 해보자. 그쪽으로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갑차 동원하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장갑차가 동원되고 길거리에 그런 경찰들이 총 들고 다니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겠어요. 더 올라가겠어요. 더 올라가죠. 엄청 더 커지죠. 올라가죠. 사진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불신검문도 할수 있단 말이죠. 하겠다고 했죠. 가방에 칼이 있나 본다고. 아무나 잡아서 불신검문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옛날에 80년대 곳곳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놓고 불신검문 했거든요. 계속. 그렇죠. 학생들 이제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유인물 같은 거 하나 나온다든가 잡아가서 그랬어요. 그런 시절도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안통치에 악용하고 있다, 칼부림 사건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불행이 닥치면 오히려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걸 어떻게, 야, 드디어 건수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한번 이용해보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한 가지는 그걸 당연히, 경찰력을 동원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 수가 없죠. 무서워할 순 있잖아요. 그 보니까 가짜 예고 글 예고글 올린 올린 사람들이 사람들. 다 잡혀갔더라고요. 다 발각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올렸다라는 설은 가짜 없었잖아요. 예고할 사람들은 진짜로 할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냥 진짜 할 사람과 가짜 할 사람의 심리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진짜 할 사람은 잘안 올려요. 그런 거 직접 하죠. 어차피 경찰차도 안 무서워하고. 진짜 할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판 총기 난사 사건, 사건이죠. 총기 난사 네. 사건이다. 그렇죠. 총이 없었을 뿐이지, 총이 있었으면 총으로 갈겼겠죠. 그래서 한국에도 드디어 총기 난사 사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총기 난사범들이 남들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총 맞아 죽거나 스스로 총 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표현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처벌이 무섭다고 이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벌써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총기 사건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총기 난사범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총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너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장애라든가 총기 난사 사건은 사실 근원이 똑같거든요. 그게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를 향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일탈 행위로 폭발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살률이랑 강력범죄율 같은 게 동반으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치. 분노가 자기를 향하느냐, 밖을 향하느냐. 그리고 타인한테 향하느냐. 그 밖으로 향할 때에도 그것이 건강한 방식이냐, 아니면 반사회적인 방식이냐.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비례하면서. 그렇다면 우울증을 협박한다고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우울하면 감옥에 쳐넣겠어. 라고 뭐. 우울하지 말아야지. 우울하지 말아야지. 막 이래. 그게 되게 안 되잖아요. 똑같이 이런 사람들 거의 극단에 몰려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려고 하는 인간증오 범죄거든요, 이거는. 인간증오 범죄를 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심할 것 같냐고요.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빈발할 것임을 예고하는 하나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미국 질병관리센터 보고서가 있거든요. 2022년 거. 네, 2020년에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사망한 사람이 4만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4만 4천 명 한 해. 근데 그중에서 자살이 이제 절반 정도고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거의 19,350건이니까 2만 건이 가까워요. 총기 살인이. 그래서 이게 2019년 대비해서 1년 전에 대비해서 34.6%가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난 증가세네요. 올해는 최고치를 거의 돌파했다 그래요. 또 상반기에 이 총기 살인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억제가. 네. 왜 억제가 안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손대지 않고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 왔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재발되는 걸 막고 싶으면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저는 그 계엄령 내리는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군대 말씀 예전에도 하셨지만 군대를 우리가 동원을 하지 못하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진압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무식한 판단이잖아요. 맞아요. 칼부림을 막으려고 장갑차를 동원하는 거는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거를 완전히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낌새가 잡히면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딱딱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사람들 그것만으로는 명분이 좀 딸리죠. 칼부림만으로 계엄령 선포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8.15 그 연설 같은 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공산당이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명분 삼지 않으면 계엄령 내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무작위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뒤에서 하고요.